어떤 분이 저한테 신진행을 거의 100일 이상 요청을 하셨는데 오케이. 한번 이제 실패도 했었고 안 돼. 지금 이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상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야 초코님, 세야 반가워요 여러분들. 디오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랄님, 하이 곰방아. 하이 곰방아요. 그렇지. 아 역시 살아있구만. 진행 범죄가 뭐냐면은 GTA5에서 가장 어려운 컨텐츠다. 똑같은 사람 4명에서 하루종일 밥도 안 먹고 미션만 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은 깰 수 없는 그런 미션이다. 평화의 상징이 무슨 색깔이죠? 하양색 비둘기. 하양색.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전부 다 흰색으로 맞춰봅시다. 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두 분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스바이트. 계획판 왼쪽에 보이죠 지도. 거기 X자도 있는 게 예상대로 위치예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 그타 3년 하면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여기 지도가 있어요? 네. 아, 지도가 아 왼쪽에. 와 이거 지도 있는 거 지금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미션이죠. 이제 뭐 정보야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시간 아니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조심. 아이고 불쌍한 보호자들. 메버릭. 자 미션 클리어. 여기다가 이제 착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아무거나 타고 스킵해요. 자 빨간색 일반 그룹. 일반 그룹은 누구야? 제 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기아님 차. 맞다 이거 지능 범죄였죠?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거. 확인. 강종 설정 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강종 설정이 뭐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동안에 캐릭터 교체 그냥 Alt 누르면 바로 되는데요? 아 저 넘어져가지고 껐어요. 죽을까봐. 오케이. 나이스 캐치. 얘가 이제 대안상이 된다는 거죠. 아이 미안해요. 데이터 확보 완료. 저희가 터뜨린 비행기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까요? 어? GTA에서 인성을 챙기다니?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방금 비행기를 터뜨렸는데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서버팜. 여기서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앞에 뛰면 안 돼. 점프만 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그냥. 버그 안 걸리겠죠? 발가락은 괜찮아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저 넘어져가지고 껐어요. 뭘까? 오케이. 나이스 캐치. 오케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순간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나이스 캐치. 와. 확인. 그냥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저희 안 죽어 금지. 이건 괜찮아요. 해킹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계단에서 대기해요? 예. 저희 두 명이 점점 나오면 해킹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단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냥 어그로 끌어줘요. 아 저 자가격리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로나에 걸려가지고. 예 됐다. 난 누가 온다. 미션 깔끔하게 클리어 성공. 아 아직까지 긴장 놓지 말고. 아니요 게임 또 꺼졌거든요 저. 또? 네. 엥? 아이고. 아오 진짜. 안돼. 여기 그 화쇄 켰었나? 화쇄 켰는. 이런 젠장. 안 된다고. 지금 8시 6분인데 서버팜 아직도 못 끝냈다고. 안 돼. 크크 잘 풀리면 세팅. 이렇게 억까가. 이게 지능 범죄가 아니라 무지성 범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문해 범죄. 지지. 와 드디어 끝났다. 모진 취급을 나는 세팅. 하지만 이제 실력이 아이 시민이 말대꾸치리. 이 사람 심지어 지금 상의도 안 입고 있어 지금 이 추운 날에. 그래서. 지금 와 아니 이런 손이 멋대로. 자 이제 대충 됐습니다. 팀원분들에게 돈을 양보를 했는데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양보란지 모르겠네요. 가자. 으아. 미션 클리어. 신습격 지능 범죄. 오케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벤져 들어갑니다. 정신 꽉 잡고 출발. 저 패드 꺼냈습니다 이제. 사트. 오쉣. 우와 에이맥. 우와 에이맥. 여러분 보이십니까 에이맥? 아이고 죽었어. 아이고 지능 범죄 실패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맞는데. 네, 통계 보상. 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아, 아이고 좋게. 아이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자 이게 신습격 지능 범죄는 다음에 비공개로 저희가 4명에서
모여서 해보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런 거로 쳐주시면 안 되고요. 아, 기아님 보고 계셨습니까? 기아님이 92일.